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CJ 제일닭에서 나온 빅프랑크라는 제품인데요. 터프한 당신의 투혼을 위하여. 이름도 멋있죠. 자, 90g에 195kcal이고요. 그 다음에 소돼지 가열 제품이고, 가격은 이마트에서 1,5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, 편의점 같은 요거 한 1,900원? 2,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돼지고기, 옥수수 전분, 뭐 등등이 들어있는데,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, 소디프 BNF라는 데서 제조했고요. CJ에서는 그냥 판매만 하는 제품입니다. 영양 성분을 보시면 당류는 0g이고 나트륨은 한 8%. 냉장 보관하시면 되는데, 자,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 갖고 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 같은 건 안 들어 있고요. 그냥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 데워 갖고 왔는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따뜻하게 먹었는데 제가 데워 놓고 좀 딴짓을 하냐고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뭐가 약간 후추 같은 거 그런 거 양념이 들어갔나? 살짝 매콤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, 자, 먹어보죠. 저번에 뽀드득 소리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? 소리가 그 뭐라 그럴까, 그 후추 같은 소스 있잖아요. 아,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거기 제대로 표시는 안 돼가지고 그거 좀 살짝 납니다. 그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, 후추는 아니, 후추 비슷한 쪽인데 후추랑 그 비슷한 맛나는 그런 거고요. 그래서 뭐 아주 자극적인 건 아니고요. 그냥 살짝 느껴지는 정도. 근데 그냥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? 물론 여기다가 좀 소스가 뭐가 좀 있어서 그런 거 어울리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, 그냥 요건 소스도 안 들어있고요. 그냥 검은 거기에 들어가지고 후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냥 뭐 빅프랑크만 써있고 약간 좀 검은색 봉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약간 스프 느낌인가? 그렇게 돼 있는데요.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종종 판매하니까 후추맛 좋아하시는 분 계시려나? 그런 거 좋아하신다면 한번 저 마트나 편의점에서 한번 드셔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지글지글지글지글 이런 거 저기 캠핑장 가서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